찍어야지 이제. 뒤끝 개쩐다니까 진짜. 조용히 해. 이제 성범이랑 다 싸웠어. 왜 이렇게 얼굴 근거 웃기지? 저희는 지금 증명사진을 찍으면 프로필 사진까지 같이 찍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찍으러 가려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원래 그냥 증명했으면 색조 아연 했을 거지만 요즘엔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트렌드잖아. 광장시장. 이따 광장시장 갈 거야. 벌써 두 살 된 거야. 받아줘. 가지 마 그러면. 그래. 안 가. 혼자 갈게. 지금 혼자 밥 먹겠다고 막 밥 돌려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아, 니 때문에 그거 짜증나서 냉동고에다가 올리고 나왔잖아. 짜증나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 여기인데 공영 아니다. 저 앞에 더 가야 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늦었다. 조용히 좀 해 진짜. 아, 왜 또 시비 걸어. 앞머리 자르고 브이로그는 처음이네. 아닌가? 아니거든. 아, 아니네. 시비 걸지 말라니까. 싸울 때는 얼굴 보지 말고 얘기하자 앞으로. 얼굴 보니까 웃겨. 대답 왜 안 해? 왜 대답 안 해? 그래. 와! 눈빛 봐라. 아, 짜증나. 진짜 왜 그러냐고 나한테. 제 핸드폰 바꿨어요. 나는 그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몸통이 엄청 크고 얼굴이 엄청 작게 나와. 감각 때문에 이거. 왜 또 벗으면 어때? 여기 아니야? 몰라 나도. 이 근처 맞아. 그냥 이거 따라가봐. 길이 너무 이상해 여기. 저희는 이따가 도착해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반대편 아니야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길 찾기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밑에 쪽인 것 같아. 2층이란? 근데 이 밑에서 2층 올라가는 것 같아. 예린아 너 길 어떻게 찾았어? 20분째 찾고 있는데 우리? 20분은 쿨하죠. 뭐야? 여기 설마 무슨 막 같은 거 쳐져 있고 우리 들어가면 공간 바뀌는 거 아니야? 구하 4분의 3. 구하 4분의 2? 4분의 3인가? 아 저기 있다! 엥? 뭐야 여기서 뒤에 봐봐.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그 찾던 사람. 와 진짜 개맨네. 우리 차 여기 됐거든 바로? 에? 여기서 쫓아서 오른쪽 넘어치니? 아 우리 여기 올라오고 개난리 쳤어. 찍으니까 다들 쳐다보네. 괜찮아 나 이제 철판 거리야. 플라스틱 거리에 이어서 철판 거리 됐어. 아 여기야. 우리 이거 아예 못 봤어 근데. 이렇게 크게 서 있는 거 못 봤다고? 와 개크다. 개커. 여기서 2층? 8층. 8층이래? 와. 오늘 몇 번 싸웠죠? 와. 뭐지? 차에다가 혹시 뭐 달아놨어? 오면서 계속 싸웠는데? 이 정도면 패턴이다, 우리. 와, 드디어 찾았다. 이랬는데 다른 사람 집이면? 오, 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니저님. 내 맘대로 직급 정하기. 저기요 선생님. 저한테 늦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심지 에바야. 지하철 파업 때문인가요? 에바야. 에바야 매크로 걸렸어. 에바야. 코트 자랑. 짜잔. 정보를 여쭤보시겠죠? 이거예요. 왜 이렇게 찐따같이 앉아있죠? 왜 다리를 떠시는지. 쫓아나셨구나. 25호 샘플 만들어 놨던 것 중에 제일 어두운 거 좋은 거야. 괜찮아. 빨리 너 자랑해. 갖고 왔어? 블랙 에디션? 하란다고 또 해. 말을 너무 잘 듣네. 블랙 에디션 헐. 예쁘지? 딱 모델이네. 하나 이건 자를 거야. 아 괜찮은데. 얘가 알아서 할게. 성공입니다. 포즈 취해봐. 이렇게 얼굴에다가 다 갖다 대고. 아! 왜 지각하셨죠? 아 진심 에바야. 에바야 에바야 보신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근데? 그럼 집 가서 자. 이거 찍지 말고. 아 미안해.
이런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프로필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찍었던 프로필을 한 2, 30만 원 정도여가지고 찍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좀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필 겸 증명사진 찍는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증명사진이랑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같이 찍어서 10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성범이랑 예린이를 다 데려왔어요. 근데 이게 프로필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증명사진이랑 프로필이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사진만 찍을 수 있고 증명사진 플러스 프로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선택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으면 그냥 프로필까지 같이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찍었던 그런 프로필 있잖아요. 그런 프로필 사진을 솔직히 평소에 찍을 일이 없으니까 나는 증명사진 찍는 김에 그렇게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를 찍겠다고 한 거거든요.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증명사진만 찍으면은 저희 프레임이랑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7만원 받고 있고요. 컬러 색상은 조금 원하시는 거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고요. 프로필 사진은 저희가 랜덤 기프트 포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프로필 사진 찍고 싶은데 나는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프로필 찍을 수 있을까? 라고 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자기 사진 한 번쯤은 맞아. 남겨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아까 찾기도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열어놨거든요. 다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맞아. 기본이 30만원? 진짜 싸면 20만원인데 저희는 프로필을 이제 10만원에 입었고요. 전성이랑? 응, 디지털 내장, 파일 다. 내장이나 줘요? 응. 프로필 사진 내장 줘. 근데 이게 진짜 정해진 형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쵸? 말씀해주시면 저희랑 상의하면은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딱 오셨을 때 저희 분위기 봐서 한 분 한 분씩 진짜 프리스타일로 형식 없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찍었었던 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별로라고 하셨던 분 한 명도.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정석이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 원래는 막 증명사진 메이크업하면 조금 막 정석대로 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화려하게. 이분은 누구시죠? 예쁘시네요. 어제 오셨던 분. 예쁘다. 이거 나와도 될까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붙여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개성 있는 메이크업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메이크업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요즘 규정 같은 것도 증명사진 다 없어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귀 까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귀 안 까도 되고 까도 되고 액세서리 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약하는 방법. 아, 예약은 인스타그램 여기다가 글씨 네. 써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예약하는 사이트 언론 해놨거든요. 그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답변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를 예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찍나요? 범이 너부터 해볼래? 아, 네. 알아, 나부터 할게 그럼. 너부터 프로필 한번 찍어 그냥. 아, 부끄러워요. 그래? 아니야, 너 이런 사진이 없잖아. 없죠.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아, 잠깐만. 너 프로필 사진 들고 홀리랜드 지원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얘가 꿈을 꿨는데 홀리랜드에서 일하는 꿈을 꿨대. 아니,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듣고 너무 있잖아, 속으로. 어, 잠깐만. 언니, 내가 그런 악신을 품었으면 언니한테 말 안 했겠지. 몰래 홀리랜드 지원하고 나한테. 사실 이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서 그래서 원한 거 아니야? 홀리 소환해줘, 빨리. 이 메인 색깔은 푸르른 바다의 산호초를 따서 산호 에디션. 네, 산호 에디션. 고르실 수도 있어요. 고르실 수 있고 맞춰서 좀 잘 어울리는 걸로. 퍼스널 컬러 진단도 겸사겸사 하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중간에 이렇게 퍽 친 것 같아. 아, 어때? 어쩜 되지? 엉덩이는 왜 그래? 내 엉덩이는 왜 뻗는데? 변태야 정말. 집에서 증명사진 메이크업 하고 왔어? 아니요,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걔가 늦어서 그런 거. 맞아요, 내가. 사진 찍을 때 팁이 있다면 다리를 최대한 편하게 해야 돼. 맞죠? 하체가 되게 자유분방해요. 어필 좀 하자면. 증명사진만 거의 다 지하에 있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면 여기 끝까지 들어온다고 들었어. 진짜 최고야. 정서향이다. 정서향. 와우, 색감. 색감 짱 예쁘네. 잠깐만. 이거 뒤에서 연달리는데? 와, 진짜 박성범 왜 그러는 거야? 사진 한 개의 정설. 마지막엔 열 번. 인정. 댄스 하고 싶어. 아, 아! 오빠 진짜 예쁜 거. 와, 나 계속 찍고 있었는데 딱 돌리자마자. 리셀? 아니 쿠션 공구가에 애들 36,000원에 산 애가 세트 그 5만원에 팔고 있는 거 다른 중고 거기서. 아 진짜 너 거 사서? 응! 개봉도 안 한 건데 그럴 거면 그냥 팔 생각으로 산 거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물줄이고 여기는 이물줄. 그리고 눈을 여기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려줘. 아 이런 거 다 말해야 돼. 소재 팔 때 나 저기 제일 신경 썼는데 코밑 부분. 그게 수염 진짜 힘들어. 네, 수염이 아니라 진짜 막 그림자가 수염 아니라고. 왜 저래? 얼굴에 더 웃긴다. 진짜 됐어? 아니. 어 너무 좋은데 나 지금? 어떻게 포토샵을 이렇게 잘 맞춰서 했니? 아니 앞에가 뻥 뚫려 있네. 언니 그런 거 알죠? 풍수지. 여기가 지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오! 그랬대요? 네. 어, 이거 잘 본다니까? 오! 야 진짜. 저 진짜 잘 봤어요. 진짜? 나 직구할 때도 풍수지를 보고 구하자. 인정? 원래 앞에가 뚫려있고 뒤에가 막혀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지리가 너무 좋네. 아니 근데 그런 기운이 있어 진짜. 어, 인정? 그치? 진짜 있어요 기운이. 저 그리고 직구할 때도 사진 보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고 파란색 같은 데만 가고 뭔가 막 좀 쎄한데 진짜. 근데 진짜 사진 찍는 거 별거 아니네. 왜? 그럴까? 사진 찍히는 거. 아 찍히는 거? 프로필 사진. 아 나는 또 나도 언니가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사진 찍히는 거. 맞아 어렵지 않아. 다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 너무 비싼 게 마음 걸리더라고. 그리고 별. 아 해요. 이거 그렇게 잘 눈이 잘 맞춰서. 아 그래. 해는 내가 보고 있는데 너가 보는 거. 나는 빛이 나. 와우. 대박이지. 와우. 와우. 야, 그쵸? 좀 더 올라가네? 아, 약간 그치. 난 만족. 안 돼.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서 힘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발 그만 찍어주세요. 돈 더 드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롱에 돼. 맞아. 페이스북 안 모아놓고? 이거는 내 돈으로 사줬어. 아, 그래요? 내 돈으로 샀어. 어머, 성범이랑 비슷한. 소연이 눈으로 소연이 다 돈으로 사고. 네. 어, 제 카드 가끔 훔쳐가요. 그렇지. 아, 왜 개웃기게 보여? 이거 유리 때문에. 어, 머리에서 익은 냄새 나. 어, 됐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가 될까요? 범스요. 범스? 잘 나오네, 머시애끼. 얼굴이 다 했다. 아, 이러고 옆에서 웃기니까 힘들죠? 이렇게 눈알이 그러니까 왜 연? 그러니까 손이 잘 맞는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얼굴이 좀 따뜻한 색깔인데 맞지만 이제 연기가 뻔하는 것 같아. 따뜻한 것보다 타는 색깔 아니에요? 따뜻해서 이제 뜨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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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서. 근데 뒤쪽이 더 잘 나와. 아 이렇게 가는?
아니 근데 너 별로 안 심한 거야. 이게? 응. 너 코 때문에 지금 그래 보이는 거 별로 안 심한 얼굴이라고. 아니야. 별로 안 심한 거. 심해? 됐어? 응. 굉장히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 개 심해. 됐어? 어, 고마워. 네 얼굴 그냥 삐뚤어졌어. 니도 진짜 얼굴 톡 틀렸어. 니 눈 여기 있어. 하나 여기 있거든. 어, 누가 얼굴 이렇게 찍었어? 이쪽으로. 동갑이야? 아, 만약에 내가 제3도라면 난 얘랑 친구. 누구랑? 얘랑. 누구랑? 이상하게 생겼잖아. 아 이렇게 안 생겼어 실제로. 생겼어. 고마워. 진작에 또 그렇게 말했지. 내가 어깨 넓게 사는 거야. 나 진짜. 어 걔 시비를 벌어. 와 머리 개 커. 머리 왜 이렇게 커? 그래서 눌러줘야지. 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좀 있잖아요. 그쵸? 되게 징그러운 동물 같이 나와. 얘를 조금 밀고 얘를 이렇게 돌려야 돼. 눈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아, 위쪽으로. 귀가 되게 작게 보이네. 귀 왜 이렇게 넓어? 어, 귀가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아, 이거 귀만보이네, 귀만보이네. 어, 된 거. 야, 귀만보이 귀밖에 안 보여. 귀 학생 같아. 귀 진짜 크네. 할머니 같은 귀. 엄청 큰 걸로. 이거는 제가 고정해드린 거고요. 처음에 아. 찍었을 때는 이제. 재밌어. 와. 와. 이거 누구야? 네 나한테 사과해. 응 맞아. 그걸 말하고 싶어. 대결 아니야. 예린이도 가만 안 둬. 무섭네 이게. 무섭네요. 와 만지다 보면은 잘 무서지는데. 와 짱이다. 처음이랑 비교하면은. 근데 이거 그리고 설마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아, 그래요? 물리면은. 아. 오. 뭐하냐? 진짜 뭐하냐? 자, 프로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선생님, 빼! 가만히. 오!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어, 좋아, 좋아. 아, 괜찮아! 잠깐만. 아, 오. 오, 내 말도 잘했지? 응. 와. 이게 에이컷인가봐요. 와 이거 미쳤다. 뭐야? 언니 뭐야, 진짜 빛의 뭐야? 신이에요? 빛을 막 갖다가 다루는 것 같아. 둘이 한 번만 커플래? 어, 우리 커플 촬영도 계획 중이긴 한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얼굴 치면 안 될 텐데. 그래. 무슨 안 찍을까? 키 작은 게 안 맞는데? 고마워 기대해줘. 나 말하는 건데 찔렸어. 왜 멋있지 않아요? 뭐야? 깜짝 놀랐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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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 사진판 잘 봤네. 예쁘다. 와, 와. 뭔가 그거 같아. 아기들 환상의 뭔가 몽환적인 커버 잡지 느낌? 몰라 아무 말 잡지야.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요? 10만 원. 와. 박성범 빨리 와 해. 와. 와. 야 진짜 와. 응? 너 좀 해봐. 뭐가요? 와 한 줄 평. 와. 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처음에 아니 입 냄새가 뭔지 이러다가 나 입 냄새나? 아니 그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입 냄새가 온 것 같아서 김치 막 냄새 같은 게 계속 올라오고 이랬는데 흔들게 올라오더라고. 혹시나 했는데 내가 몰래 방귀 꼈는데 뒤에서 방귀 꼈어? 그랬더니 저기로 도망갔어. 아 입냄새인 줄 알고. 나 입냄새나? 아 그러니까 입냄새인 줄 알고 혹시나 아 선생님 입냄새 나는가?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입냄새 나는가?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저 오면. 진짜 찍어주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포즈랑 이런 게 되게 안 어색해. 그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사진이. 근데 찍는 사람 역량이 또 필요해요. 이 스튜디오로 오셔야 해. 맞아. 빨리 여기 말지 골뱅이 여기 골뱅이. 잘 나왔다 진짜.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와.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아이고 고맙다. 제지. 가자. 하나 둘 셋. 으아!